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스북 클럽의 추쌤입니다. 지난 챕터 5에서는 마티와 샬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켜보았었죠. 마티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모두 때때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번 챕터 6에서는 바로 그런 갈등 속에서 마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Let's dive in! 자, 첫 장면은요, 마티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부활절 때 엄마가 사준 초콜릿 turkey를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And one day, I just crept in there and ate off one of the rabbit's ears. Darlene, of course, threw a fit. And when Ma asked me if I'd done it, I said no. Throw a fit라는 표현은요, 화를 내다 또는 발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마틴은 자기의 초콜릿을 다 먹은 다음에 동생 데라의 초콜릿 톱끼를 몰래 먹죠. 데라는 하루에 조금씩 초콜릿을 아껴 먹고 있었는데요. 마티가 토끼의 귀 부분을 먹어버린 거죠. 데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잔뜩 났고, 엄마가 마티에게 그 일을 했는지 물었을 때 마티는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 일을 후회하게 되고 거짓말로 인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도 마티가 자신의 행동과 양심의 문제를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마틴은 샤일로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샤일로의 주인인 젓 아저씨가 자신에게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 때 마틴은 샤일로가 마당에 없었으니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re was the honest to God truth because Shiloh hadn't been anywhere near our yard. 샤일로가 자기 집 마당에 없었으니까 거짓말을 한건 아니죠.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I also know that you can lie not only by what you say, but what you don't say. 자, 이 문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진실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말을 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이 될수 있다는 걸 마티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hing I told Judd was an outright lie, but what I kept inside myself made him think that I hadn't seen his dog at all. 자, 여기서 표현된 an outright lie. 이 표현은요, 명백한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마틴은 자신이 명백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실의 일부를 숨김으로써 젓 아저씨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수 있는 걸 깨달은 겁니다. 샤일로가 잔인한 젓 아저씨에게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마틴은 양심의 가책과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마틴은 자신이 구출한 강아지 샤일로를 젓 아저씨에게 돌려보내야 할지 아니면 샤일로를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젓 아저씨는 샤일로를 학대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마틴은 개를 젓 아저씨에게 돌려주면 샤일로가 다시 학대받을 걸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마틴은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죠. 그래서 마틴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Jesus, I whisper finally, which you want me to do? Be 100% honest and carry that dog back to Judd so that one of your creatures can be kicked and starved all over again? Or keep him here and fatten him up to glorify your creation? 자, 여기서 일단 단어 뜻부터 볼게요. glorify.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틴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100% 정직하게 행동해서 샤일로를 젓 아저씨에게 돌려줘서 또다시 학대받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남겨서 살좀 찌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물, 즉 샤일로를 잘 돌봐서 하느님께 찬양을 돌아가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는 마틴은 샤일로를 잘 돌보면서 샤일로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에서 마티가 진실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마티는 샬롯을 계속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샬롯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도 강하죠. 이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무엇이 진정한 도덕적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멀티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름방학 내내 안 보였던 친구들 중 데이빗이 마을로 돌아왔나 봐요. 데이빗의 엄마가 멀티의 부모님에게 데이빗이 멀티와 함께 놀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 멀티의 부모님은 멀티가 데이빗을 집으로 초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는 샤일러를 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빗이 오면 비밀이 들통날까봐 친구가 자기를 방문하는 걸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는 부모님에게 데이빗이 와도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Lots for me to do, but not much for David Howard, I say. A lie. That's a flat out lie. Funny how one lie leads to another, and before you know it, your whole life can be a lie. 자, 마티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That's a flat out lie라고 얘기하죠. Flat out lie라는 뜻은요, 완전히 뻔한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마티가 한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명확한 거짓말이라는 걸 뜻합니다. 데이빗이 와도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건 완전히 뻔한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One lie leads to another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작은 거짓말 하나가 나중에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나왔어요. 거짓말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될수 있다고 마틴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은요, 마티가 자신의 도덕적 갈등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틴은 자신의 거짓말이 커져가는 걸 인식은 하고 있지만, 샤일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 데이빗이 자기 집에 오느니 차라리 본인이 데이빗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젓 아저씨가 가는 길에 태워준다고 하니 마틴은 아저씨 차를 얻어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대화 중에 일부입니다. You gotta treat a dog good if you want him to stick around, I say, bold as brass. 자, 이 장면은요, 마티가 젓 아저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젓은 매우 가혹하게 개를 대하는 인물이죠. 샤일러 역시 젓 아저씨의 손에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마티는 그런 아저씨에게 만약 개가 stick around 하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잘 대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tick around, 곁에 머무르다, 오래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맥에서는 샬로가 젓 아저씨 곁에 계속 남아 있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때 마틴은 젓 아저씨에게 자기의 생각을 bold as brass 하게 표현하고 있죠. Bold as brass, 대담하게,
뻔뻔하게, 아주 용감하게 라는 뜻으로 누군가가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멀티는 저앗 아저씨처럼 무서운 어른에게도 거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을 아주 직설적이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샤일로가 도망친 이유가 저앗 아저씨의 학대 때문임을 암시하면서도 저앗 아저씨가 걔를 잘 대하지 않으면 샤일로가 다시 도망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멀티는 아직 어린아이긴 하지만 저앗 아저씨에게 걔를 어떻게 잘 다뤄야 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멀티와 저앗 아저씨의 대화입니다. 이 저앗 아저씨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멀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앗의 성장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풀게 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Turned out how? The boldness in my chest is growing, taking up all the air. Now, Judd sounds mad. You trying to be smart with me, boy? 자, turn out. 어떤 결과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저드 아저씨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저씨의 현재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물으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boldness도 함께 나와요. boldness, 대담함, 용기라는 뜻인데요. 멀티의 질문이 저 아저씨에게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그 대담함이 커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화가 난저 아저씨가 너 be smart with me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be smart with me. 나에게 똑똑하게 굴다 또는 건방지게 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저 아저씨는 멀티의 질문이 자신에게 무례하거나 건방지게 다가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멀티가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비꼬는 것처럼 느끼고 있답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대화는 샤일러를 잘 찾아봐 달라는 저 아저씨의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실, 거짓, 그리고 우리의 선택들이 때론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